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10월, 11월 달 소띠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기껏 내가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요만하거나 아니면 내려가야 되는 상황. 뭔가를 했다 치면 그만한 성과가 안 나와. 시도를 했다 하면 그게 계속 막을 하죠. 문서를 잡았다 해도 그 문서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속이 탄다, 속이 탄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10월, 11월에 좀 지나야지 내가 운이 트이는 시기니까 참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26살 소띠분들은요, 구설이 좀 따르고 스트레스가 많고 화가 많다. 사고수 중에서 자동차, 차 사고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치여가지고 내가 조금 다치고 상처가 좀 날 가능성도 높고, 뭐 이사를 간다 또는 뭐 계약을 한다, 프로젝트를 한다 할 때 그 문서가 인생에서 큰 영향력이라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그게 그냥 뭐 큰 차이가 없다더라,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사건이 일어났다 치고 그 사건이 막 잘 진행된다 보다는 우겨우겨 진행이 돼서 결국에는 내가 마이너스를 친다던가 제로까지 가면 이제 감사한 수준? 이라고 나오네요. 26세 분들 그래도 연애운은 좋으니까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제 구설도 따르면서도 연애도 같이 따른다. 근데 연애를 하면서도 우리 커플 욕하는 것 같아. 그 연애하고 있는 대상을 제외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다. 이번 10월, 11월 조금 고생고생하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8살 소띠분들, 큰 기회가 이미 왔었는데 놓친 게 되게 많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섣부르다. 조금 한 달 좀 더 멀리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38살 분들이 뜨뜨미지근하진 않아요. 지금 조금 뭐 성과가 조금씩 나오는데 내가 놓친 게 되게 많구나, 실수한 게 많구나, 그런 이제 후회도 아닌 후회도 나올 거고, 또는 이제 사람을, 이 사람이 좋았는데 내가 뒤통수는 저 사람이 쳤고, 저 사람이 뒤통수를 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뒤통수를 쳤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잃은 것도 있고 놓친 것도 많고 이러면서 내가 한 달, 두 달을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결혼을 해야겠다 또는 연애를 해야겠다 할 때는 그거는 이제 운이 좋으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또는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이 10월, 11월 달에 결혼을 한다 또는 누군가랑 이제 인연을 지낸다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람 만난다 또는 뭐 사람을 갈아탄다, 이것도 이제 10월, 11월 달에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50세 소띠분들은 종이 쪼가리가 다 날라다닌다 이렇게 나오는데, 집중해서 뭔가 봐야 되는데 뭔가 서류라던가 문서라던가 또는 뭐 글이라던가 정보를 계속 허송세월 날린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내가 계약을 해야 될 게 있고 문서가 있다 해도 그게 날라가는 상황이고, 그게 뭐 썩 그게 내 걸로 되기에는 내가 뭔가 집중해서 봐야 되고 이거를 막 확 가져야 되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아 이거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또는 아 이거 안 좋게 흘러간다, 계속 내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되게 많이 빠지는 경향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빨리 꽉 잡으셔야 되고 빨리 꽉 잡으셔야지 이게 내 거가 되고, 뭔가 문서든 사람이든 뭐 돈이든 꽉 잡아야 돼요. 내가 정신력이 조금 많이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거 꽉 잡으셔야지 내 거가 되니까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요 조금 더 집중 있게 내 거를 잘 찾아보시고 남의 것도 내 걸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소띠분들은 주변에서 구설이 많아요. 가족 간의 구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만의 구설,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설도 많고 뒤통수도 많고 등도 따갑고 머리 뒤통수도 따갑다 라고 하네요. 속만 타고 속만 쓰리고 짜증만 난다 이렇게 나오네요. 사람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이건 조상바람도 있고 신바람도 있고 내가 신가물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1년에 몇 번씩은 겪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데 다녀가지고 초라도 키고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요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이제 내가 당할 일이 되게 많으니까 사람 조심하시라. 내가 스트레스도 되게 많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혈압 또는 불면증 또는 우울증 굉장히 많은 한 두 달이라고 나오네. 아이고야.
소띠분들, 62세 분들은 이동수가 조금 많이 들어오시는데, 내가 문서 이동이 안 되면, 내가 여행이라도 다녀야지 이게 풀리니까, 제발 좀 많이 움직이시고, 돌아다니시고, 또는 뭐, 문서라도 좀 움직이신다, 이사라도 가보신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화병이 풀린다, 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소띠분들 운세 10월, 11월 달 끝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요. 미래 보살했습니다. 안녕!